재령이와 고행신은 어찌 되었느냐? 아직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재령아 가십니다. 어찌 된 일이냐? 산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는? 없습니다. 호위무사를 딸려보냈는데 나머지 호위무사는 어찌 된 거냐? 묵지포구에 착오가 생겨 모두 승산할 수 없었습니다. 일정에 맞추기 위해 할 수 없이 먼저 양주로 왔습니다. 대인은 고행수 상단이 도착했습니다. 예정된 시각보다 늦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상단은 모두 무사한가? 예. 안케. 이번 하동 원행은 고행수가 맡게. 단사와 양단을 매입하여 먼저 양주에 도착한 행수에게 하동 원행을 맡기겠다고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행 상단의 모든 책임은 행수가 진다. 너는 호위무사도 없이 돌아왔어. 너의 무모한 행동으로 네 휘하의 일꾼들은 목숨을 잃을 뻔했어. 만약 이를 잘못되어 목숨을 잃었다면 나머지 식솔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너는 행수로서의 자격이 없어. 하동 원행은 고행수에게 맡길 터이니 그리 알거라. 재령아. 예, 아버님.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너에게 장사를 가르친 것이다. 험한 장사판에서 산놈들과 겨루어 잘 해내는 것을 보면은 안 먹어도 애빈 든든해.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뭔 줄 아느냐? 그것 또한 너를 장사를 가르친 것이다. 원행 장사로 네가 숱한 고생을 하고 잔서리에 볼이 터지고 손마디가 굵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구나. 제가 원해서 시작한 겁니다. 언제 비적에게 습격당할지도 모르는 사실은 널 내보냈으니 죽은 네 애미 볼 낯이 없다. 지금이라도 장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 여자로 태어나 저처럼 넓은 세상을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당에 갇혀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번 일로 아버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나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심려치 마세요. 어찌됐느냐? 설평상단에서 지금 막 하동으로 원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설대인이 직접 상단을 끌고 있어? 아닙니다. 고성을 한 행수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예. 아!
대리노란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지 어서 고하게. 초주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고행수가 당도했다는 기별이냐? 고행수의 원행 상단이 초속들에게 당했다 합니다. 하동으로 가는 물건 모두를 강탈당했습니다, 대일어른. 상단은 무사한가? 고행수는 어찌 되었느냐? 모두 죽었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습니까? 예. 아무리 초적이라지만 상단의 호위 무사들은 양주 최고의 무사가 아닙니까? 헌데 어찌 전멸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약조한 기일은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직접 상단을 끌고 가겠네. 지금 나서도 기일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늦어도 가야 하네. 소용 없습니다. 이번 거래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어인 일이냐? 설평상단의 하동 원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동엔 제가 상단을 끌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 해라.